그 책에 적힌 것 중에서 반드시 배신당하는 과도한 믿음이 있다고. 이거 어떤 믿음일까요? 자, 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때 아까 패스트 시스템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직관도 있고요, 빨리 판단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이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편향이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 주로 보이는 편향에 대해서 제 책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긍정성이나 낙관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인 겁니다. 저 사업을 하고 레스토랑을 여는데, 아, 내 사업이 성공할 거야라는 낙관성이 없이 오픈한 사람 없겠죠. 그렇죠,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야라는 낙관성이 없이 예식장에 들어간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덕목입니다. 문제는 우리 세상이 너무 불확실해요.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비관적인 삶이 생기죠. 분명히 바다로 나가면 고기가 많이 잡힐 줄 알고 나갔는데 폭풍우가 일고 한 마디도 못 잡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 낙관성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또이 낙관성이 더 과장이 되면서 과도한 과신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과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도 또는 행동경제학 관련된 책에서 많이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뭐 운전사의 90%는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라고 생각한다. 그쵸. 뭐 아주 다양한 편향들이 있죠. 그 편향이라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가지고 그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웬만하면은 이런 편향을 가지고 살아도 그냥 삽니다. 그쵸. 문제 없이 살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런 완전하게 이 편향을 조절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투자와 같은 돈이 투여되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할때 잘못된 편향이 한방 먹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과도한 믿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편향으로서 첫 번째가 이 통제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통제 완성. Illusion of Control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로또 사보셨나요? 로또는 자동도 있고 그쵸, 수동도 있죠. 수동도 있어요. 그럼 자동과 수동을 할때 확률이 다를까요? 똑같죠. 근데 왜두 개를 귀찮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네요, 자동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확률이 다르면 높은 걸 해야죠, 당연히. 그쵸. 똑같은데도 사람에 따라 의사결정이 다른 거죠. 그쵸. 어떤 사람은 어차피 이건 찍는 거니까 그냥 귀찮게 자동으로 할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촉이 있어요. 내가 어떤 숫자를 찍으면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줄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통제감의 착각, 통제감의 환상 이렇게 표현하죠. 주식시장에서 아주 흔한 겁니다. 본인이 공부를 조금 했고, 뭐, 투자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줄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과는 이제 참패를 겪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흔하게 있는 게 사후 확신 편향,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라는 거죠. 이미 알았어. 이런 거죠. 항상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이제 무슨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시황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죠. 근데 보통 마감 시황 들어보셨나요? 주가가 떨어지는 설명들이 한 수십 개가 나올 수가 그쵸, 있어요. 그쵸, 예. 약세장이면 약세장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은 수십 가지입니다. 그쵸. 강세장이면 강세장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몰랐을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 이거 어차피 그럴 줄 알았어. 알았으면 미리 대처하면 되는데 그쵸. 실제 그렇지 못하죠. 오늘 내일 차인데도 해석이 극과 극일 때가 있어요. 뭐 코로나 한참일 때 S&P 500이 떨어지면 코로나 확산이 우려돼서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쵸. 근데 다음날 S&P가 올라가면, 이거는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다. 하루 만에 상황이 그렇게 바뀔 리가 없는데도 해석은 극과 극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안 다음에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가능한데, 미리 알수 있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쵸, 그쵸. 그래서 만약에 아까 결과에 대한 미리 알수 있다라고 나는 그런 착각을 하거나,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촉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자만심을 꽉 차겠죠. 그런 분들은 실수하다 딱입니다. 사후 확신편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뭐 5만 원까지 떨어질 누가 알았다. 그러면 아, 나 역시 삼성전자 떨어지지 않았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 다른 또 이제 투자들이 좀 알아두면은 그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의 편안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편향이 상당히 많은데 네, 몇 가지 네. 또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네. 손실 회피. 네, 아까 손실 시스템, 회피 시스템 네. 얘기했는데 이게 작동을 하죠. 네. 손실로 인해서 받는 고통 네. 이것이 이득으로 얻는 기쁨의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얻는 기쁨보다 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얻는 고통이 두 배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라가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고 네. 떨어지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 떨어진 건데 네. 대체로 우리가 떨어지면 팔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손실 회피 편향이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이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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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런 손절 개념 물론 뭐 장기 투자자인 경우는 또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네. 이런 손실 회피를 못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네. 투자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세대에 이제 강조하는 건 네. 권위자 오류, 네, 이 authority bias라는 네.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펠레 저주 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펠레가 찾아보니까 58년도, 62년도, 70년도 세 번이나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네. 이끌었더라고요. 네. 아주 옛날 얘기지만 축구의 네. 황제, 레전드 그쵸. 중에 레전드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기억나는 게 10년도 남아공 올림픽 때, 남아공 그 월드컵 때 보면 네. 점쟁이 문어보다도 못 맞췄어요. 펠레가요? 그렇죠. 오. 문어가 4강인가까지 맞췄거든요. 오. 그래서 펠레의 저주란 말이 생겼어요. 네. 펠레가 이길 거라고 한 팀 다 졌거든요. 네. 어쩌면 그렇게 찍어서 질 수 있는지. 사실은 나보다 네. 다른 일반인들보다 펠레가 축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 텐데도 안다고 해서 결국은 잘 판단하는 건 아니다. 이 정말 권위자 전문가라고 해서 네. 어떤 의사결정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유튜브나 책이나 아니면 네. 뭐 경제 미디어나 정말 필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도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네. 이분들의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는다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충분한 이득이라 볼 수 있는데 네. 요즘 세대는 사실은 너무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과잉 세대. 그렇죠. 과잉이죠. 이 바다에 정보가 넘쳐나는데 네. 초보 투자자들은 어떤 정보가 진짜 중요한 정보인지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보 투자자들은 아이잖아요. 네.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네.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훨씬 나약한 존재예요. 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금방 자기 스스로 네 다리로 뭐 이렇게 좀 있다가 기어가면서 네. 뒤뚱뒤뚱하면서 이제 기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아기는 혼자서 태어나서 뒤집지도 못해요. 엄마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생존조차 못합니다. 굶어 죽어야 될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100%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흉내내기 과정을 어른들을 흉내내죠.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노래나 춤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어른들의 흉내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도 흉내내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이가 이제 어린이가 되고 어른이 되는 이제 성장 과정이 되는데 네. 주식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데 계속 아이로 머물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독립적인 네. 어른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을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전문가를 계속 추종하는 분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실패해서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맹목적인 그냥
신뢰를 보이는 네. 제가 볼 때는 또는 가족들이 볼 때는 네. 심지어 사기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네. 어떤 리딩방이라든지 네. 잘못된 정보를 추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다라고 심지어는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수억, 수십억을 날렸는데 네. 그분들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야. 라는 생각들 꽉 차여 있는 분들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옆에 가족들이 울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우선 그래서 전문가들을 봤을 때 몇 가지 제가 기준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과연 이분들 중에 네. 우리가 따라야 될 전문가, 네. 조금 피해야 될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감히 얘기를 해보면 네네. 우선 너무 단기간의 성공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다. 아, 단기간에. 네. 특히 강세장에. 네네네. 얼마 투자했는데 몇십억을 벌었다. 네. 너무 부럽죠. 기가 솔깃하고 눈이 네. 솔깃하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죠. 네. 정말 근데 그분들의 성공이 지속적이냐 따는 얘기죠. 아마 요즘에 약세장을 보면서 그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네. 투자자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전문가들은 약세장이나 강세장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름대로 그 전략을 잘 활용해서 네.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분들을 쫓아가야 되죠. 대표적인 분이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어떤 대회의 수익 1등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네, 없어요. 그쵸. 수십 년간 일정한 원리와 투자 철학을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분이죠. 그런 분들 비슷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네. 분들을 쫓아가야지 단기간에 성공한 분들 물론 네. 존경스럽고 또 부럽기도 하지만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왜냐하면 아까 잠깐 확률 얘기를 했는데 네. 홀짝 우리가 동전의 앞면 2분의 1이니까 네. 두 번 연속 홀이 나올 확률은 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네, 4분의 4분의 1이죠. 네. 세 번 연속 나올 확률은 8분의 8분의 1이죠. 네. 그러면 2의 10승, 네. 10번 홀이 계속 나올 확률이 1024분의 네, 1이죠. 그 대충 한 1000분의 1 정도로 10번은 올라갈 것을 계속 찍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운만으로도 1000명 중에 한 명은 10번을 계속 찍어서 맞을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 투자자가 한 1000만 명이라고 할 때 10번 계속 홀이 나올 확률이 생각하면 한 1만 명 정도는 생긴다는 나올 수 얘기예요. 있겠네요. 그렇죠. 네. 천만 명 중에 만 명은 네. 홀, 홀, 홀. 그러니까 상승장을 만약에 네. 계속 찍을 수도 있다. 네. 대단한 숫자, 1만 명. 20번 연속은 계산해보니까 10명입니다. 오. 그러니까. 20번 연속도 있긴 있네요. 있죠. 그러니까 20번을 연속으로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슈퍼개미들이 계시겠죠. 네. 그래서 겉으로 안 보고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했느냐 거기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완전히 확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중에 일부는 네. 우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과 실력이 좋은 사람 구분해야 된다. 구별하기가 되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이 복잡계 원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구별이 되는 게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러 질 수 있는 게임. 그건 온갖 실력이 구분이 되죠. 예를 네. 들면 체스나 바둑이나 네. 장기를 둘 때 네. 이것은 내가 일부러 질 수 있는 게임이냐 일부러 질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실력이다 운이다가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가위바위보는 운과 실력이 내가 일부러 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운과 실력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도 어디까지가 운이고 실력인지 구분이 어려운 복잡계이기 때문에 비선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단기간 네. 성공을 하는 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장기간. 네. 두 번째는 그런 전문가들, 정말 투자의 고수들이 했던 전략이 네. 내가 그대로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 투자의 책 중에 명작들이 많은데 네. 피터 린치가 쓴 월가 영웅 네, 피터 네, 린치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이분이 1977년부터 13년 동안 네. 평균 연평균 29%인가요? 이건 경이적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13년 동안 연속 네.
29%를 냈다. 네. 전후 후무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바로 은퇴했죠. 가족을 위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펀드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는데, 네. 거기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은 얼마일까? 네.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 이상의 손해를 봤다. 야, 그 엄청난 수익을 낸 펀드를 가입한 사람들이 절반은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진입 시점과 나오는 시점이 제각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펀드 자체는 굉장히 엄청난 수익을 냈지만 개인들은 반은 손해를 봤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흉내낸다고 똑같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야구를 좋아했는데 최동원, 선동열 네.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네. 최동원 흉내를 낸다고 제가 최동원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이 근육을 쓰는 게 다르고 네. 연습량이 다르고 그렇죠. 네. 열정이 다르고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고 전혀 다른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 과정이 다르고 유전적인 게 다 네. 다른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완전히 똑같이 할 수가 없다. 시대가 다르고 투자하는 장이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은 네. 수만 가지 퍼즐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똑같이 따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이건 정말 구별해야 되는데 사이비 전문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소수겠지만 사이비 전문가. 사이비 전문가. 명품에도 이제 가짜와 진짜가 네. 있잖아요. 네. 이 사이비 전문가들 리디만 같은데 네. 네. 소위 정말 뭐 저한테도 그런 게 가끔씩 문자가 오던데 네. 리딩방 아 네네 이분들은요 이걸 보고 누가 들어가겠냐 싶은데 정말 여기에 혹해가지고 네 들어 많아요 손해보고 네.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분들의 장점이 뭐냐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아...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손해를 많이 하고 싶고 그런 욕구들, 탐욕, 네. 의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같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아야 이건 뭐 내가 이런 사람들 따라가겠느냐 싶은데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네. 계속 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도 분명히 잘하고 있는 초보 투자자라면 네. 잘하고 있는 이 전문가들 흉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그런데 성장할수록 굉장히 우리는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전문가 일시적인 성공을 한 분들 네.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리고 특정 전략만을 강조한 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는 어떤 특정 전략이라도 모든 시대에 네. 모든 시장에 똑같이 성공적인 전략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불안 심리 또 포모라고 돼 있죠. 네. 포모 심리를 조장하는 그런 사이비 전문가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전문가 누가 있느냐? 네.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투자라는 게 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어떤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네네.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복잡한 시각을 넓게 우리한테 네. 제공하면서 스스로 결국에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라면 우리는 눈여겨보고 이런 분들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분들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전문가의 말을 이제 세 가지로 구별해서 조금 판단해야 네. 되는데 네. 그런 말 중에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팩트. 네. 그건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네. 그 팩트하고 뭐 소음하고 이제 막 섞여 있는데 팩트를 잘 걸러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 중에 말 중에 두 번째는 해석이 있어요. 해석. 네.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석. 네. 이것들은 초보자들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죠. 네, 경제를 네. 공부하고 그쵸. 또 투자를 공부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 해석이 돼가죠. 네. 문제는 이 해석도 그분의 해석일 뿐이다. 수만 가지 해석이 하나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네, 되죠. 네. 그게 모든 설명의 전부는 아니다. 하여튼 해석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예상이죠, 예견. 이분들의 말 중에 네. 예, 정보가 있고 사실이 있고 해석이 있고 마지막에 예견,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결과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 맞췄다, 두 번 맞췄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고장난 시계도. 네, 두 번은 맞죠. 맞는다. 네. 이렇게 편말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편향 중에 가용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친숙성 편향. 세 번만 맞추면 볼 것도 없다. 패턴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냥 맹신을 해버려요. 사실은 아까 확률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보지 않고 길게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예견을 어떤 근거로 했느냐. 그 근거를 봐야 되죠. 어떤 논리로 그런 예상을 했는지를 그 논리 과정을 쳐다봐야 되는데 결과만 보기 때문에 결과만 기억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고려해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권위자의 오류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신뢰하지 못하는 전문가 이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생각의 편향들 더 이어서 소개해 주실까요? 한번? 네. 또 하나가 이것도 많이 경험하는데 매몰 비용 오류. 매몰 비용. 네, 그렇죠. 예. 이미 투자한 돈, 그쵸. 시간, 열정,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포기를 못하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좀 어려워지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처음에 좋아서 사귀는데 이게 뭐가 안 맞아. 네. 근데 사귄 시간이 한 7년, 8년. 그렇죠.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죠. 현재 시점에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그건. 투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매몰 부용 오류라는 게 우리가 이 편향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네. 또 하나가 보유 효과라는 게 있죠. 보유 효과. 예, endowment effect. 네. 이건 이제 물건을 사기 전 후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죠. 사기 전에는 남인데 일단 내 물건이 된 다음부터는 내 심리적인 프리미엄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들은 별거 아닌데 나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 자동차 살 때도 많이 경험합니다. 네네. 처음에는 막 좋은 차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뭐 대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차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장점만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어떤 애착, 인연이 생기면 거기에 심리적 프레임이 더해져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가치보다 당연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주식시장에 경험이 있죠. 한 종목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 네. 사실은 이런 이제 보유 효과를 조금 지적하는 그런 격언 같은데 실제로 내가 어떤 종목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좋게 보여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정보를 습득할 때도 확증 편향이 거기에 추가가 되면서 이미 결정은 났어요. 이건 무조건 좋은 기업이에요. 무조건 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정보들은 다 멀리합니다. 눈에 들어온 정보는 다 이것을 지지하고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정보를 더 모으게 돼서 보유 효과하고 확증 편향이 합쳐지면서 실제로 이 팩트를 조금 더 무시하게 되는 중립적으로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보유 효과는 그 이거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로또를 누가 죽은 거죠. 그런데 로또 이제 뭐 5천 원 아니 결국에는 지나간 사람이 이거 5천 원 저한테 파세요 하면은 당연히 이제 로또보다 현금 5천 원이 더 그 유용하게 쓰니까 가치가 더 큰 건데 그 죽은 사람은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닌가 그거 이제 안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유명한 대가들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효과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생각의 편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오류들이 뭐 수십 가지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도박사 오류 아까 얘기했고 해석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한 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운이 안 좋고 남 탓이고 팩트는 하나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또 흔한 게 선택적 기억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이로운 것만 선택을 해요. 기억이라는 게 원래 오류 덩어리인데 딴 것만 기억해요. 손해본 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만약에 그런 오류가 강한 분들은
실제 팩트, 실제 사실은 지금 계좌가 녹아가고 있는데도 분명히 나는 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배팅을 계속합니다. 우리 환자 중에 대표적인 게 많아요. 양떼 효과라는 게 있죠. 허리징 이펙트. 네. 그러니까 이게 군중 심리가 작용하죠. 나는 분명히 처음에 아닐 것 같았는데 누가 거기를 사고 또 두 사람이 사고 세 사람이 사면 바뀌어요. 네. 우리 신호등 건너갈 때 빨간불이 잘 서 있다가 네. 한 사람이 건너가고 두 사람이 건너가면 네. 같이 걸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양떼잖아요. 맞습니다. 외톨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그쵸. 것 같아요. 우르르 몰려가는. 그치. 가만 서 있으면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누가 좋다 그러면 네. 이제 쫓아가게 되는. 네. 그래서 실제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워지는 그런 양떼 효과도 있고 조금 이제 어려운 말 아포페니아란 말이 있어요. 오, 네네. 이런 말은 두 가지 어떤 상황이 서로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데 네. 상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연으로 일어났거나 어떤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뭐 돼지 꿈을 꾸면 뭐 로또를 산다든지 사실은 돼지 꿈하고 로또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쵸, 그쵸. 인류라든지 어떤 그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도박하는 분들도 자기만의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네. 내가 어떨 때 땄다 그러면 그 옷만 입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예. 투자할 때도 메시하는 사람, 뭐 어떤 어플만 이용하는 사람, 자기만의 어떤 그런 특정 대상하고 어떤 특정 결과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네. 그런 경우가 아포페니아고요. 생존 편향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생존 편향. 그래서 살아남는 것만 기억함으로써 네. 생긴 오류 편향. 네. 사실 이런 다양한 오류들이 편향들이 네.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문제 없이 살고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내가 쓰고 있는 편향이 무엇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로 우전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쵸. 했던 행동을 또 하거든요. 네. 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되고 제 책에 보시면 주로 어떤 편향을 쓰는지를 차근차근 리스트업을 해서 좀 이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존 편향은 좀 뭐 간단한 게 이제 좀 덧붙여 보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돈 번 사람만 다 있다. 그래서 야 쥐 사람 다 돈 버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나오는 건데. 네, 훨씬 더 많은데.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